젊은이는 누군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도망을 쳐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서 도망가자. 그때 밤나무 숲에서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죠. 에이, 놓쳤잖아. 다시 나타나면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산을 지키는 산지기였어요. 산지기는 젊은이가 새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밤나무 뒤에서 젊은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에이, 요즘 밤도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산지기는 젊은이를 밤을 몰래 따가는 밤도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산지기는 젊은이를 쫓고 젊은이는 새를, 새는 사마귀를, 사마귀는 매미를 쫓았던 거죠. 야호야, 신나는 아자 숲불림 지킬 수 산산 새조 얼쑤 좋다. 숲불림 지킬 수 산산 새조 덩기덕덩 좋다. 숲불림 지킬 수. 민서가, 너 지난번에 다친 팔은 다 나은 거야? 네. 앞으로는 조심조심 늘 잘 보고 다닐 거예요. 전 등 뒤를 조심할래요. 맨날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거든요. 엉덩이가 뚱뚱해서 그런가? 아이, 뭐야. 우리 민석이랑 뽀야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맞아.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